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신기한 제품을 이번에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스크린골프 회사에도 오래 있었고 카라반 영업도 꽤 생각해보니까 오래 했더라고요. 한 6년, 7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스크린과 카라반이 접목이 된 제품이 마침 또 제작이 되어서 그 부분을 영업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홈페이지 만들고 있고 브로셔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무튼 카라반 안에 스크린 골프라고.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제가 이제 어디에 판매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 제품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필드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 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데는 펜션이나 정박한 카라반들을 놓고 영업을 하는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원주택이나 농막, 배짱으로 쓰실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기존에 뭐 카라반 캠핑장 같은 경우에 뭐 20만원을 받았다, 25만원을 받았다 하면 이 안에서 충분히 스크린 골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과 노래방, 영화도 보고 뭐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금액을 받아도 영업적으로 무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린 골프장 네 분 정도 가셔서 한 게임 치면 돈 10만 원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카라반 안에서 스크린 골프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 잔 드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하고 뭐 저녁에는 또 조용히 영화도 한 번 보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스톱 이제 멀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다 갖춘 카라반인 거죠. 그래서 이 카라반을 지금 완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뭐 펜션이나 캠핑장 뭐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카라반이다 보니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카라반은 법의 테두리에서 약간은 자유롭습니다. 뭐 지자체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카라반을 가져다 놓으면 그거는 건축물로 본다 아니다. 그게 뭐 아직도 말이 많아요. 아직까지 단속이 되거나 그걸 갖고 법이 없어요. 결론은.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세금도 그렇다 보니까 세금도 없고 취득세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카라반이라든가 건축을 했을 때는 분명히 세금이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카라반 형태로 내가 나만의 공간이 필요로 했던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유용한 아이템이지 않나. 왜냐면 내가 그 좀 편하게 전원 생활을 꿈꾸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중요한 건 할 게 없어. 너무 할 게 없어. 그죠? 농사를 짓자니 뭐 안 해본 거 하는 것도 쉽진 않고, 농사 지어봤자 뭐 텃밭 정도 가꾸는 정도이고, 그거 하면 또 할 게 없어. 친구들 놀러 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집은 지어놨는데 이것도 따로 어떻게 설치할 만한 공간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예. 카라반 안에 스크린 골프도 있고,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괜찮고 뭐 술 한잔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되니까 한 방에 이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저 샘플이 완성이 되고 또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로 이 모델을 설치해 보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신청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모델을 좀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로 그쪽에서 운영을 해보고
한 1년 정도 저희가 가져다 드리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고 어떤지 저희한테 피드백도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상황에 가서 뭐 영상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뭐 손님을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손님을 받게 되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비는 시간에는 그렇게 활용도 해보려고 하는 저희 파트너 펜션이라든가 캠핑장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뭐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펜션을 운영하시거나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의를 한 후에 그쪽에다가 한 대에서 두 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무료죠. 물론 무료입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직접 오셔도 되고요. 제가 연락처 따로 남겨드릴 테니까 좀 방문해 주시거나 뭐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또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많고 뭐 여전히 스크린 골프는 호황인 것 같고요. 많은 또 골프 인구가 그만큼 또 늘어났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영향으로 또 밖에 많이 못 나가셨던 분들이 스크린 골프를 많이 찾아주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또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는 거 또 이게 또 새로운 여행 시장 또 골프 시장 또 이런 숙박업 시장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싶으신 분들 펜션이나 캠핑장 쪽에서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보시고 싶은 분들 또 따로 구매 원하시는 분들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은 제가 지금 아직 미완성이에요. 예, 미완성이라 완성이 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다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종종 계속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여전히 많이 힘듭니다. 지금 더 나라가 힘들어졌고요. 물가는 또 엄청나게 올랐고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자는 더 부럽고요.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으시고요. 저 역시도 지금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힘든데 이 시기를 잘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뭐 딜러를 해보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대리점을 해보시고 싶다거나 뭐 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같이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생각이 있으니까요.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머터리였습니다. 레저로라는 회사고요. 거기에 제가 영업부장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